이 서남부권과 서울을 잇는 신한산선 개통이 당초 예정된 시기보다 늦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난항을 겪어온 대림 삼거리역의 출입구 증설은 일대 재개발과 연계해 해법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신한산선 관련 소식 김동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한산선의 내년 5월 개통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은 42% 수준. 각종 인허가 지연과 사유지 보상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개통은 20개월이나 연기된 26년 연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사유지 보상 부분도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수도권 도심지 안에는 지장물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사유지 보상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지장물 이설이라던가 이런 것도 지금 최대한 빨리 해서 인력 더 투입해서 작업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신안산선 대림 삼거리역의 경우 추가 출입구 조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출입구가 3개에서 2개로 축소됐고 이후 추가 출입구 조성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어왔지만 동작구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대림 삼거리역 일대 개발에 맞춰 출입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지하 연결 보도를 통해 출입구를 만들 계획인데 재개발 사업에 공공기여를 접목시킬 구상입니다. 서울 동작구에서 자체 용역해서 이제 출입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하 보도로 용역하고 저희랑 협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관련해 동작구는 현재 기본 설계를 완료했고 내년 중앙투자 심사를 거쳐 실시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핫 컨텐츠 앤 뉴스 HCN